근데 뭐 승패 뭐 승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제 생각에 그냥 우승하면 장땡이라 그냥 우승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담원 게이밍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하고 그룹 스테이지 5승 1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8강 올라가서 좀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좀 근데 앉은 지 오래돼서 한 번쯤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패배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잘 해가지고 좀 얻어가야 하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갈리오가 요즘 나쁘지 않은 픽이라 생각해서 연습은 충분히 돼 있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쓴것 같아요. 진동전에서 일단 제가 너무 못해서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카밀한테 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게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좀제 폼을 좀잘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실수 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좀만 더 잘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LCK 팀하고는 안 만나고 싶고 근데 그냥 LCK 팀들만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급판도 좀 못했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좀 전체적으로 못한 것 같아서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근데 너무 무기력하게 지지 않고 조금 비비다가 졌어가지고 그냥 뭐 딱히 그렇게 쓴소리는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잘했다고만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하고는 이제 팀원들도 다 잘해진 거 많은데 저도 좀 잘해줬다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실수만 최대한 줄이면 될것 같아요. 메타는 근데 딱히 메타라고 할게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팀들마다 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냥 저희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항상 좋다 생각하고 그냥 팀마다 티어 정리가 다 달라서 딱히 메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팀들이 다좀 전략 같은 거를 잘 준비해와서 그냥 모든 팀들이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 로그도 뭐 오늘 수합했고 PSG도 초반에 좀 잘하는 모습 보였고 징동도 오늘 좀 조합 잘 짜가지고 저희 이긴 것 같아서 다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승패 뭐 승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제 생각에 그냥 우승하면 장땡이라 그냥 우승만 하고 싶어요. 자가격리할 땐 힘들었는데 호텔 옮기고 나서는 네, 살만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아쉬운 모습 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더 열심히 해서 8강 때는 꼭 제가 더 잘해줘서 오늘 같은 모습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